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제목만 봤는데. 최선도 아니고 확실하지도 않으면 다시 하셔야죠. 박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회가 다시 오리겠습니다. 지붕 좀 닫죠. 닫고 다닐 거면 이런 차 샀겠어요? 둘이 처음 만났던 호텔에서 보자던데. 호텔 리치 1210호. 에이 진짜 대충 사방만 막혔으면 됐지. 지들이 무슨 킬리만자로 표범도 아니고 그 덕분에까지 올라오. 먼저 올라가요. 왜요? 난 그러니까 여자랑 호텔룸 올라가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뭐 나중에 혹시라도 알게 되면 어머 내가 저런 분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경고망동했단 말이야? 뭐 그런 생각 들 사람이라고 내가. 아, 요. 나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뭔지 알겠죠? 이 트레이닝 목이 바로 자꾸 그 여자 생각을 하지. 하, 생각하지 말자.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상 지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의 담벼라.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미치겠네 진짜. 겉 좀 옷이나 갈아입든가 좀. 옷에 피 묻었잖아. 저기 내가 왜 자꾸 그쪽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내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 내 이상형은 내가 언제 이런 상상을 하긴 했어. 했는데 절대 내 이상형 아니야. 난 무엇보다 일단 지적이고 무조건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오빠 재계순이 30이 안에 드는 집안의 영예 정도 돼야. 나 정말 미쳤나봐.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칙칙하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이력서가 없네요. 어떤 배려죠? 보시면 놀라실까봐.
서류도 없이 거긴 왜 서 있습니까? 댁 옆에 앉아있는 여자 때문에요. 좀 만나자니까 안 된대서. 발음 괜찮아요? 치료도 받았어요? 면접 볼 거 아니면... 끝나고 뭐해요? 나 그쪽한테 할 얘기 있는데. 면접 볼 거 아니면... 봅시다 면접. 특기가 뭡니까? 잘하는 거. 돈 잘 봅니다. 와, 오, 좋다. 돈 잘 벌면 좋지. 근데 확인할 수 없는 거 말고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돈 많습니다. 참고로 취미는 돈 잘 씁니다. 합격!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늦었다. 혼자 미스 코리아 못 나와. 오늘은 그만 간다. 중요한 약속 있는 거 깜빡했어. 흉 안 지게 해줄 테니까 저번에 갔던 병원으로 와. 그때 전화하고. 누가 선을 안 본대? 시크한 커트 머리에 까무잡잡하고 잘 안 웃고. 화 잘 내고 눈이 좀 슬프고 칼자국 때문에 미스코리아 못 나갈 것 같은 여자. 미쳤냐고? 엄마, 이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만약 내가 미쳤어도 나 주려고 했던 유산은 그냥... 여보세요? 엄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빈털털이 되면 책임질 거야? 이 남잔 뻑하면 책임지래. 우와! 이제 말도 걸어? 뭘 상상하냐 뭘. 그 여자가 언제 보고 웃었어. 나 정말 미쳐가는 거 아니야? 김수암모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김 수암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아유 갑들 애지야, 하루 종일 찍을 거야. 팔 각도에 고뇌가 없잖아. 이 고뇌가 끝까지 심주라 말이야. 죄송합니다. 30분 후면 철수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시간 잡아먹어? 여기 얼마나 어렵게 섭외한 줄 알아? 원래 억만금을 줘도 절대 안 밀려주는 데라고. 죄송합니다. 감독님, 시간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놓고 찍으라는데요? 응? 진짜야?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어, 별일 아닌 듯 하다가 가슴이 내려와. 아,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화가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죠. 아, 촬영 현장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니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죠. 길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텐 이 사람이 김태희구 전도연입니다. 제가 길라임 씨 열렬한 팬이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냥 시작하면 어떡해. 나 짝 없잖아. 왜 사람 차별해? 나도 누가 잡아줘야지. 평등하게 대해주라고. 이런 꼴 보기 싫음. 빠 2,000원 주든가.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 그대는 나란 사람 모르죠.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죠. 누군가 사랑을 하면 내 맘 알겠죠.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대는 모르겠죠. 기대도 돼요. 참 많이 힘들었죠. 참 많이 기다렸죠. 너무 돌아와서 오래 걸려 킬램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작년부터? 왜 이러나? 장난친 거야. 아! 왜? 아파? 나도 장난친 거야. 10분간 휴식. 휴식? 거기 안 서! 나 이번에 진짜 안 봐준다. 뭐? 네가 어쩔 건데? 응? 야, 하지 마! 지금 나 놀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내가 뭘... 아... 어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미안. 이게 끝까지! 내가 나간다, 내가! 깜짝이야. 왜 그래, 왜? 아, 나 운동 좀 했어. 보상해. 뭘? 나 살쪘더라. 뭐? 원래 그쪽한테 갈 땐 내 복근이 엄청 각이 선 상태였거든. 복근이 없으니까 오빠도 안 봤잖아. 다 도로 빼놔. 미친놈. 그쪽에 빨아 널어놓은 것들이야. 이거 그냥 그쪽 입어. 이걸 내가 왜 입어? 딱 맞을 것 같은데 왜? 안 추워? 그리고 이건 내가 입었던 거 아니거든? 아, 미안. 섞였다 섞였어. 암튼 그쪽 입어. 원래 입던 거보다 훨씬 변변하고 좋네 뭐. 미친놈. 책임져. 또 뭘? 나. 변비더라? 대체 내 몸에 뭘 먹인 거야? 뭘 먹였는데 안 나와? 꽉! 막고 있다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 증거가 어딨어? 들고 오냐? 변태! 그러기만 해봐. 나한테 화내, 나한테. 옷이 뭔지야? 미친... 저 봐, 저 봐. 여자들은 왜 그래?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그러면서 꼭 남자랑 있으면 입술에 크림 묻히고 뭐든지 모르는 척하더라? 아, 들어. 이리 와봐. 왜? 티슈가 없잖아. 그럼 옷으로 닦아?
한코 한 콘데. 경고하는데 앞으로 나한테 폭력 쓰지 마. 나한테 또 폭력 쓰면 난 앞으로 이렇게 대처할 거야. 넌 뭐가 그렇게 초연해?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지금 몇 시간을 기다린 줄 알아? 내 성격에 나 같은 사람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나만 이래 나만? 왜 나만 이러냐고? 그게 지금 내 탓이란 말이야? 아닌 줄 알았어? 처음에 내가 오스카 알아 했을 때 나한테 뭘 했어? 알면 왜요? 했지?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됐던 거지. 오스카는 알지만 난 박채리는 아니다 했어야지. 그럼 이렇게까지 엮일 필요 없었잖아. 이런 또라이. 그래, 나 또라이 맞는 게 바로 너라니까. 근데 넌 멀쩡하게 밥 먹고 액션스쿨 가고 오스카 만나고 네 일상은 하나도 흔들리는 게 없는데 심플하던 내 일상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야. 난 그게 너무 억울하고 약오른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든 해볼 생각이야. 남의 집 앞에서 누군가를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이런 멍청아지 포함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도 협조해. 뭐? 그쪽은 추워도 인어공주 될 생각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인어공주 하려고. 뭐? 내가 그쪽 인어공주 한다고. 그쪽 옆에 없는 듯이 있다가 거품처럼 사라져 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난 그쪽한테 대놓고 매달리고 있는 거야. 어느 하루 피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의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당신 꿈속은 뭐가 그렇게 맨날 험한 건데? 내 꿈속에 당신이 있거든. 나랑은 꿈속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건가? 그래도 와라. 내일도 모레도 요 옆에 가면 빈방 있는데 아직도야? 잘 건다. 치우지 말입니다.
진짜 아픈 거 맞아?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할 소리냐? 그러게 왜 때려? 그럼 병원을 가. 나야 그러고 싶지. 근데 난 내 주치의 아님 진료 못 받아. 내가 병원에 나타나면 바로 경제뉴스에 속보 뜨고 주식 떨어진다고. 빨랑 응급처치나 해봐. 내가 의사냐? 몸 보니 완전 종합병원이더구만 뭐. 그 정도면 면허는 못 따도 붓기 정도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가 부었는데? 어디가? 너 진짜 죽어? 새삼스럽게 왜 그래? 나랑 몸 박혔을 때 다 봤을 거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빨랑 옷 안 올려? 좋아. 대신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해. 접대 최우영이랑 오밤중에 만난 날 있지? 둘이 만나 뭐 했냐? 껍데기 먹었다. 왜? 양돈 옆에 직원이냐? 왜 자꾸 무거운 사람들한테 껍데기를 먹여? 최우영은 먹디? 어. 누구처럼 안 녹여먹고 씹어먹더라. 남자답게. 왜? 나 방금 무지 남자다웠는데. 너 아프다는 거 다 뻥이지? 아, 아 너무 아파. 아 부러졌나 봐. 웃기고 있네. 어디 가? 바람 쐬고 올 테니까 꼼짝 말고 누워있어. 같이 가. 아프다며? 아프니까! 재활치료 몰라? 나 전에도 그쪽이랑 이렇게 걸은 적 있어. 내 눈앞에 그쪽이 자꾸 나타났었어. 그래서 이렇게 둘이 걸었었어. 녹화할 줄 몰라? 어, 몰라. 내가 녹화하고 들어갈 문이 세상에 몇 개 없거든. 발 좀 씻겨줘. 허리가 아파서 못 씻겠어. 나보고 발을 씻으라고? 물 좀 떠와. 목말라. 거실에서 부엌이 이 방보다 더 가깝거든? 텔레비전 채널 좀 바꿔줘. 재미없어. 야! 아, 또 뭐? 나 이 방에서 잘 거야. 뭐? 왜? 안 돼? 원래 사람은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야 친해지는 거야. 너 정말 미쳤어? 안 나가? 딴 건 다 뻔하고 상투적인 여자가 이럴 땐 왜 참신한 척이야?
섬에 가면 배 끊기고 호텔 가면 마지막 방이고 별장에 오면 당연히 벽난로 나오다 밤 깊은. 야! 그래 너 여기서 자. 내가 나간다. 내가. 어? 열어? 안 열어? 좋은 말로 할 때 열어라. 안 그럼 부신다. 부셔라. 네 문이지. 내 문이냐? 그래 안 연다 이거지? 그래 알았다. 문 꼭 잠그고 자라. 내가 언제 쳐들어갈지 모르니까. 어? 임감독 아직 안 갔어? 뭐 놔두고 갔나? 감독님? 진짜 머리 나빠 몸쓰는 거 맞다니까? 당장 안 나가? 자자 졸려. 자자니까. 너 정말 미쳤어? 이거 안 나? 좋은 말로 할 때 놔라. 야 놓으라고. 좋아. 기회를 줄게. 셋셀 동안에 내 몸에서 떨어져. 그럼 상해는 면치 못하겠지만 죽음의 문턱까진 안 보낼게. 좋아. 여기서 그만두면 아무 죄도 안 물을게. 맹세 진짜 안 때릴게.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면 확 덮친다.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톱방사 지키고 살살 살살
당연하지. 내가 방금 가난한 스턴트우먼에게 키스했으니까. 혹시 주위에 우리 백화점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빨리 팔라고 해. 그 백화점 사장이 여자한테 빠져서 일생일대 인수합병을 망치는 중이거든. 그쪽이 직접 한 거야? 그렇게 감동할 필요는 없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연말연시를 달콤하게 만드는 사회지도층의 센스란 이런 거야. 이 시간 이후부터 평창동 거실에도 서 있지도 말고 여기서 있었던 나쁜 기억들도 다 지우고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하면서 잠자고 밥 먹고 농담하면서 살라고. 고마워. 너무 이쁘다. 근데 싸게 했네? 이씨, 저 트리는 그쪽이 생각하는 그런 트리가 아니야. 그렇겠지. 노르웨이 산림청에서 한 그루 한 그루 유기농으로 관리한 뭐 그런 거지? 와. 김비서, 난데 이마영씨 오늘 야근 좀 시켜. 아침까지 잡아놔. 걱정 마세요.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미쳤어? 창피하게 왜 그래 진짜? 내가 왜 이럴 것 같은데? 야, 저리 안 가? 집이 좁아서 금방 잡힐 텐데. 아 진짜? 안 떨어져? 왜? 다 큰 어른들끼리 뭐? 너 진짜 가까이 오기만 해봐. 진짜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 하얗트 너무 금하기는. 이거 하려 그랬다. 이렇게 손잡는 거. 이카시께 우린 뭐 이렇게 어렵냐. 이제 해보네 이제. 내가 너 괜찮은 거야? 대체 엘리베이터에서 뭘 한 거야? 대체 내 얘기를 뭘로 들었냐고. 내가 엘리베이터 못 한다고 얘기했잖아. 정말 미안해. 가까이 와봐.
너 못 보는 줄 알았잖아, 여자야. 나도 이제 못 보는 줄 알고. 미안해. 울지 마. 오디션은 잘 봤어? 안 봤어? 오디션 볼 정신이 어딨어? 뭐? 그럼 오디션도 안 보고 여기로 왔단 말이야? 지금 제정신이야? 그런 오디션장에 서보는 게 평생 꿈이라며? 너 지금 절대 안정해야 한다고. 입 다물고 돌아서 옷 갈아입게. The number you have called is currently unavailable. Please leave a message after the tone. The person you are calling cannot come to the phone at the moment. 'This is Joo-won Kim from Korea. I'm calling to confirm whether Mr. Jackson has received the message that I would like to speak with him. I'm using my precious time to leave your message for the 13th time already. I speak to Mr. Leon Jackson. I'm Leon Jackson. You've called me more than 50 times. Who are you? I'll save my introduction for when I meet in person. The reason why I called you more than 50 times is because I want to tell you that you've missed the chance to see one of the greatest actors around. I want you to see her in action. I don't see why I should do that. The audition in Korea has already finished. It's because she missed the audition and perhaps lost the chance of a lifetime in order to help a man in a dangerous situation. But she won't hold it against anyone. She's just the kind of person. Well, I'm sorry about that, but I can't go to Korea again just for one person. I'm going to Hong Kong as soon as I finish auditioning in Japan. Why don't you fly to Korea en route to Hong Kong? Are you kidding? I don't have time. And besides, there are no flights. If that's the only problem, it can be solved easily. I'll send a private charter to Haneda right now. Do you seriously mean that? See you in Korea. 지금 당장 하네다로 전세기 띄워. 예? 전세기요? 무슨 날인데? 몰라도 돼. 내놔 얼른. 아, 알았어, 자. 미쳤어? 아영이 온단 말이야? 우리 백화점이 그렇게 널널하지가 않아요. 너 진짜? 근데 길라임신 눈이 참 예쁘네. 내일은 어디가 예쁠 건가? 내가 맞춰볼까? 나도 알아. 안아주기 밀린 거 한꺼번에 갚는 거야? 안 되겠다. 아영 씨, 야근 시킨다. 야! 여긴 왜? 도망치고 싶으면 지금 도망쳐.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테니까. 무슨 소리야? 들어가자. 혹시? 난 당신 남편이 되기로 했어. 누구 맘대로? 내가 방금 그렇게 말했으니까. 길라임 유부녀 되기 전 마지막 10분이야.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나쁜 놈. 사랑해. 뭐 그런 빈말도 없이 막 유부녀 만들고. 그런 빈말을 왜 해? 내가 지금 그쪽 사랑해서 남편이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 사회 지도층에 선행 뭐 그런. 머리 나쁜 거 맞다니까. 그쪽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쪽만 사랑하니까잖아. 난 그쪽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
꽃도 촛불도 와인도 그 흔한 반지도 하나 없을 거야. 그래도 내 아내가 되어줄래? 당연하지. 좀 많이 늘었다. 출산 장려 정책의 모범을 보인 사회 지도층의 금슬이랄까? 엄마! 우린 아직 안 잔다고! 일어나! 야! 자네를 왜 껴? 너 5번척 주6번 되고 싶어? 나 오늘 엄마랑 잘 거야. 누구 마음대로. 내가 잘 거야. 엄마, 나 아빠 미워. 난 네가 밉다. 자, 얼른. 엄마! 빨랑 앉아! 얼른 자. 엄마! 아하, 자라니까. 야, 얼른. 엄마! 허이. 안 무거워? 무거워. 그럼 내릴래? 그냥은 못 내려. 뽀뽀해주면.